제7항 이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혜님. 이천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이제 그 문화재단은 어떤 그 문화의 폐쇄된 변화에 대한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무에서는 유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문화원은 그 향토문화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전통 문화 선양 사업, 그 다음에 지역 향토문화 보존 개선 사업 해갖고, 이제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전통 문화를 이렇게 선양하고 그 다음에 보존 개선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은 각종 뭐 축제나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이런 거를 조절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럼 별도로 이제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면 별도로 또 거기 뭐 어떤 이, 그 뭐랄까 그 재단, 저기 뭐야,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문화원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요, 아트홀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그 문화시설 팀도 일부 이제 인원이 조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 관광 담당 간의 축제 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 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은 아트홀 그 비정규직 이런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직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은 아마 그 고용 승계가 될 겁니다. 정규직은 어차피 이제 그 지금 하나 돼야 되지만 거기에 뭐 계약직이나 그 다음에 공무직이나 이 친구들은 문화재단에서 고용 승계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그 이간 사업이 아트홀의 운영 관리를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시계박물관 또 전 그다음에 서희역사관 또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그다음에 축제는 이제 그 서희문화제, 그다음에 도자기 축제, 그다음에 쌀문화 축제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트홀 문화 강좌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서희 역사 문화 교육, 그다음에 뭐 각종 그 뭐 지역 그 차별성 있는 문화 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행사가 다 합쳐져 버리네요, 이쪽으로 재단으로? 재단은 이관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재단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시가 주도 행사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지금은 지금 뭐 도자기 축제도 뭐 도자기 축제 축제위원회, 뭐 쌀 2004 문화 축제도 뭐 쌀문화 축제 축제위원회인데, 예산 자체가 출연금으로 해갖고 문화재단에다 주면 문화재단에서 거기서 이제 운영해갖고 주관해서 축제가 치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쌀 축제 거기 또 별도로 있는 또 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팀들도 같이 이쪽으로 재단으로 같이 합류가 돼요? 아니요, 지금 계획은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결연이 있고, 또 매년 상하반기 퇴임이 있잖아요. 정년 퇴임 명태가 있으면은 신규 채용을 오바되는 쪽이 현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그 넘어오는 인원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별정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정규직은
그냥 우리 내용 있는 거 해갖고 이렇게 예예예 공무원을 그 문화재단으로 보냈으면 좋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공무직 가지고 계약직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고용 소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주인님. 네, 지금 그 시민들의 문화행위에 대한 뭐 욕구 다양화, 고도화도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이제 이천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들을 만약 소관을 했을 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의 방향들은 어떻게 좀 잡으실지. 왜냐면 예를 들어 뭐 도자기 축제, 인삼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하다 보면 그 자체 운영 기획도 상당히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소관하고 운영돼야 되는 어떤 인력들도 상당히 많고 집행해야 되는 어떤 결정권들도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독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방지를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어차피 문화재단이 그 재단법인이지만은 이천시가 출자 추정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권은 사실상 이천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문화재단은 어차피 거기서 뭐 자체 뭐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을 해 모아서 거기서 각종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갖고 거기서 뭐 독선적인 뭐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도 그 정관 모든 그 정관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시장님하고 협의를 득해야지만 정관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일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도자기 축제, 사르나 축제, 서희 문화재만 이제 세 개를 했고 나머지 뭐 지금 복숭아 축제나 뭐 이제 그 저기 산수 축제 같은 건 그건 또 지역 그 성이 가면서 그건 배제했는데 요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미변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보완을 그 저재정기는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양군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단양군이 되게 특이한 지형적인 그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양군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인구 분포도가 3만이에요. 3만. 근데 연간 단양군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이 1000만이 1000만.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군수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왔는데 그 좀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행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제 군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아무쪼록 제가 좀 이렇게 항상 좀 시에다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의견들이 많이 합치가 돼서 그 의견들을 좀 진행하는 어떤 절차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작은 행사뿐만 아니더라도 예. 문화재단에서 물론 이천시가 엄연하게 철두철미하게 감사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진행하실 거지만 그래도 의견이 청취되는 방향적인 부분도 꼭 세심히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그 민간예술단체하고 이천시하고 협치 되게 좋아하고 뭐 어떻게 보면 더 협력 관계는 더 잘 유지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당장 이 문화재단이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업무 기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 그 행사나 그 저거는 추천이 되면 마음에 드지 못할 거예요 아마. 네. 얘네들이 그
2년 내에 3년이면은 다 일수만 보직이 됩니다. 예. 그래갖고 뭐 축제팀도 축제 담당자도 2년 내에 3년 있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갖고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도 그 어떤 그 또 분야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지금 내년에 간다 해갖고 뭐 바로 뭐 우리가 한 것보다 바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배울 때는 좀 기대하기는 좀 그래도 이게 뭐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 간에서 주되는 것보다는 훨씬 배울 때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처음 시작된 게는 이제 실수 같은 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잘못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보여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깨어지는 단추들도 다 위치가 바뀌듯이 기왕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이셔서 효과적이게 2013년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들의 어떤 확대성이나 어떤 효과성을 이제 극복시키고자 이제 취재하시는 목적이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좀 어떤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좀 많은 부분 좀 더 신경 있게 해서 2000시가 전국에서 가고 싶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고민하고 하여튼 취임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과장님과 신원권장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올해 좀 축제들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되는 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시청도 한번 좀 같이 고려해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라신 의원님,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이제 이게 우리가 2021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하면 수용금이 69억 한 2,900만 원 지금 예산 출연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또 별도로 보시나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출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운영비에서 운영 수입을 뺀 부분이 추정금입니다. 왜냐면 지금 운영비는 한 83억 6,800만 원이 되는데 운영 수입은 한 지금 14억 저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대관료도 있고 또 뭐 공모 사업도 있고 운영 수입을 83억에서 운영 수입을 한 14억 빼면은 추정금은 한 69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관료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지금 아토르나 이런 수익 비율이 지금 운영이 잘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아토르 같은 경우는 현재? 아토르는 수익이 뭐 대관 수입도 있고 우리가 기획 공연하면 공연료도 우리가 뭐 좀 받고 있고 또 수입은 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아토는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 그 향유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화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뭐 그건 뭐 굉장히 저조해죠. 그럼 지금 기존에 저런 예총이나 문화에 관련된 분들한테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현재 얼마 정도예요? 예총이요?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분들, 대표적인 뭐 예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정 지출하고 있는 그거는 우리 담당 문화예술관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관을 실감 봅니다. 아, 그 지금 예청이나 문화원, 뭐 설공소원, 향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데 지금 자료가 더 정확한 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이나 아트홀 현재 운영 경비 야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 이제 신규 사업이나 신규 충원되는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산이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
손익 결과가 되나? 경제적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그 수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좀 우리들 보기에.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아시겠지만 1.65면은 뭐 적정하다라고 하는 게 적정의 의미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어차피 시작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추후에 운영계획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이 용역발가대로 현실에 대한 부분이 수익적인 부분이 뭐 적자만 아니어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다 관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시작을 하실 경우 언제쯤 이게 바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2021년도에 내년입니다. 예. 본 예산을 태워서 예. 예. 그럼 이제 이 비용, 연차적으로 이 비용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하셔서 운영, 올려보니까 우리 4개년이죠? 4개년으로 지금 자꾸 올리시는 건데 이게 지금 추이를 보고 하실 의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뭐 조례는 통과는 되겠지만 시행은 조금 유보를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생각은 좀 어떠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문화 내년에도 올해같이 뭐 축제나 어떤 문화 행사가 많은 올스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내년에 이게 그러니까 뭐 설립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개정 휴업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뭐 답변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걸 추입 뭐 이건 뭐 재단 어차피 문화인들을 위한 어떤 육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또 건강이라는 게 또 외국인 주 목적이 외국인들이 오셔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우리 김유중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어떤 뭐 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화적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도 이게 설립을 하고 나서는 이게 조금 이제 뭐 또 국제적인 영향도 있고 세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보는 게 어떨까 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요번 설립 시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네. 그리고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장 그 저희 그 편입 비율을 그 비율을 한번 계산 내용을 업체 다시 한번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천에 축제가 5대 축제라 축제라고 하면은 그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산수유. 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103쪽에 보면은 비용 축에서 축제가 산수형 복숭아 빠져 있어요. 이거 뭐 일부러 빠뜨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딴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복숭아 축제나 산수형 축제는 사실상 그 지역 특산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강한 축제이라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거를 재단 쪽으로 이거를 그 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주관할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갖고 좀 뭐 그 거기에는 이제 복숭아 뭐 그 장관도 참여시켜야 되고 뭐 가수조합이나 뭐 같은 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갖고 추진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쌀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쌀이나 도자기 네. 복숭아는 이제 장원을 그 이렇게 대표 그 지역 그 그냥 국지적인 그 대표 축제 아니에요?
산수유도 백살을 대비하는 국기적인 거고. 근데 그 쌀이야 뭐 전체적인 뭐 이천시의 그 전체적인 그 트렌드 그 특산물 아니요. 도자기도 이천을 대비하는 전체적인 그 저기 트렌드 그 저기 그 특산물이고. 이게 이제 저는 그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서인문화재 같은 경우도 전설문화재로 이렇게 오다가 이제 10회째 제가 이제 그 서인문화재를 바꿨잖아요. 그럼 관에서 잘 하다가, 아, 관에서 개발해서 잘 되면 민으로 이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인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민에서 시작을 해서 민에서 잘 해가는 거를 대래 역으로 관으로다가, 예, 가져온 거예요. 대래 안주기획을 뺏어온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인문화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했으면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되는 어떤 이런 축제가 되는데 관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대리 이걸 죽여놓은 상태가 돼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도 해봐요. 어떤 문화재가 있을 때면 어떤 민간하고 그 이렇게 협치는 뭐 여기 지금 문화재단이 뭐 된다고 해서 민간의 협력 없이는 뭐 서인문화재도 저기고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에서 주축되는 것보다 또 재단에서 주축되면 그 소통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되고 네트워크 형성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뭐야 산수유나 복성화도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그 재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문화재단에 넣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는 거죠. 근데 혹시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 뭐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창기 이제 문화재단에 우리가 그 타당성 요청을 줘서 나온 이제 결과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갖고 이제 추진 과정에서 또 이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다시 업무 이관에 업무 이관에 오고 또 보내야 될 건 보내도 이거는 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경험이 많으신 분 부장님께서 더 둘을 좀 살펴줘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지 예.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수유나 독성화나 서인문화재 축제들과 이런 부분에서 오케가 있는 부분을 좀 같은 잣대로다가 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보시면요, 95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과 공개 모집을 통한 경제 방식 시장이 임명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사장은 지금 이제 그 의회 동의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이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16개 시군이 그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두 지금 그 시장님이 임명한 걸로 되어 있고 임명하시는데 임명후 의회 동의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금 뭐 의회 동의사항은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알아봤을 예. 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장에 대한 부분이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 법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 예. 확실히 있다는 예.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지가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제 4조, 4조 좀 한번 볼까요? 대단 사업. 이천 문화재단의 사업이 지금 11개 한번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기타 문화예술 단체와의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11개 중에. 문화예술 창작 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야,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사항, 문화원이나 예청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예청하고, 뭐, 근데 전문적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그 예술인 양성은 사실상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더 전문성은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써야 됩니다. 자,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하고 지금 현재는 문화 예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쪽에서 하는 거를 좀 써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은 모든 그 지금 예청이나 문화원은 사실상 그 지역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금 그 예청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 그 예술인 단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토 문화 유통 사업을 이제 전담하고 했는데 이제 이 문화재단은 그 어떤 그 문화예술의 그 플랫폼, 전체적인 그 전반에 거쳐가지고 이게 운영 관리하는 거래요. 그 말씀은 아까 주인이 얘기했던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에 그 답변에 지금 여기 재단의 사업하고 과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얘기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문화원이나 예술이나 그런 사업하고 정말 차별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하시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딱 구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요. 운영하도록 해야죠. 지금 재단의 사업에 이렇게 도지공사에 뭐뭐다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별도 자료에 뭐 박물관이다 또 아트월이다 몇 개 축제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임원의 임기는 지금 다 그 종관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례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나머지는 다 종관에 지목하는 얘기를 이 조례 안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아니, 좀 기본적으로 법으로, 시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저도 이게 임원의 임기 때문에 그 좀 이게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재단법인은 정관의 그 임기를 두도록 하는 그 조기가 그 법무팀에서 검토를 한 상황인데
한국 쪽에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고요? 아니, 제가 법무팀에서 이거 검토해갖고 이렇게 온 건데, 그건 제가 자료로 저기 끝난 다음에 자료로 한번. 그렇다면 있을 공간이나 나머지 부분에 이선희 조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다 유급입니다. 그 말씀이시면. 아니, 지금 서희문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지금 정관에 의해서 지금 임기가 저기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그 17주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 인사 규정이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주요 규정의 재정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관에 다 위임합니까? 인사권이요? 네. 아, 경기도에 우리가 그 문화재단 설립 봤을 때 그 조건부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우리가 이천 문화재단 인원을 40명으로 올렸는데, 5팀 40명으로 올렸는데 좀 가다가 인원을 축소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4팀 33명으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공채로 해갖고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사장이 내가 볼 때는 그 조건부 그 협의 자체가 뭐 저기 공개 체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체험 방식을 조금 하신다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수평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은 공개 체험 이직이요? 아니, 현재 뭐 아트홀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런 승계하신다고 했는데 공개 체험 하신다면 얘를 어떻게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그 사실은 아트홀은 비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명 정도가 비정규직 계약직이요?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 거의 뭐 일용직 같은 지금 저기예요. 그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 일용직 같은 거라 사실상 이게 이제 인건비 상승분도 우리가 이 저기 문화재단으로 그 가면서 이게 그 출연료 그 증가 부분도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갖고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상. 인사권은 당연히 인사권은 뭐 팀장이나 뭐 이런 뭐 직원은 공개 채용 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그거는 정관에도 명시할 겁니다. 다만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연합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정관에 모든 것을 담아놓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공개청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저는 공개청 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110쪽 보시면은 조직 및 인력 부분의 적정성에 의하고 지방 출자 출연법 제12조 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직원은 신규청약 경력 공개 및 경력자 경력 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경쟁 방식에 의해 채용 범위가 필요. 이게 지금 이 조건부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협의했다는 거예요. 원칙은 공개 경쟁 방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용 승계하신다고 했어요. 고용 승계 과정에서도 과연 공개 고용승계는 정규직, 지금 우리가 거기 뭐 행정직이나 뭐 이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지금 2007을 다 빼고 지금
그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 그 일용직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그 뭐 2, 3년 그 저기 단기계약직, 요런 사람은 일정 부분 그 지금 그 고용승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공개 채용을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둬서 그렇죠. 채용을 예. 한다라고 그 얘기가 돼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안 하시고 공개 채용이다. 응? 고용승계만 하시니까 내가. 아, 신규 기업, 이게 소속사 팀장 같은 경우, 거기 팀장이나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이제 지식 있는 뭐 거기 뭐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 인력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갈 거냐는 얘기예요. 정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관에. 예예. 조례의 그 인사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근데 그 지금 저 정관을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만 특이하게 그 부분을 정관해 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신입계 시군이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다 정관에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만 특이하게 타시에는 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만 조례에서 뺀 게 아니고 그 뭐 저 임기나 뭐 채용 방식은 정관에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필요로 하면은 타시에서 어떻게든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의 사람들 똑같이 하려면 뭐 갖다 베끼면 되지. 아니 우리 현장님은 그러니까 정관에 이게 두는 거를 그 정관에 안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급자는 일입니다. 모든 우려하는 모든 부분은 다 정관에 담기고 보다는 조례에 담아서 하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는 한번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정관에 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에 둬야 할 부분이지 그거는 한번 관계법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사람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예. 예? 만약에 사용료가 어떻다 얼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료요? 예. 네. 어떤 저기 아톨 사용료요? 뭐든지 수익금이 10억 이상 안 되면. 예, 아톨 대관 사용료는 지금 본 저기 우리 그 저기 아톨 그 조례에 지금 아톨 조례 있지만은 운영권이 재단을 넘어갑니다. 운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우리 공설변지 지금 동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 상가시설 조례에 그 지금 사용료는 있는데 시설 관리공단에서 지금 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는 지금 받게끔 하도록은 아무런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걸 문화재단에서 뭐 사용료 결정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더 이상으로 지금 기타 또 수입이 발생될 걸 예상하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하고요. 자, 대단 설립을 위한 조례만 제정 중인데요. 조례 제정 전에 검토한 사항이 뭐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그 경기도에 네. 문화재단 그 협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지정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자, 설립 협의에 대한 부분 이제 협의가 됐던 게 조례됐고 그러면 지금 규정에 하고 있던 문화예술단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뭐 의견 처리나 그런 과정은 보셨나요? 예, 있었어요. 예. 그때 근데 의견 혹시 못 들으셨나요? 그 우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뭐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그 관계기관의 그 타당성 조사를 거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쪽에서 뭐 예총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회의로나 정리회의 회의를 통해서 주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립 이후에 발생되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은 재단 이제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지역 체제보다 사실상 이제 운영비가 약간 이제 더 들어간다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큰 이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사실상 이제 직원들이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어떤 뭐 전문성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업무만 또 지속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이 업무만 전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 진흥의 발전에 동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재단 설립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자료 아니면 어떤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2가 됩니다. 이런 사업에서 부서 간에 2가 되거든. 그죠? 예. 그리고 인력이 이동이 되죠? 예. 그럼 국장님 소관의 부서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공무원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재단 설립을 통해서는 설립을 하겠다는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도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죠. 공무원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제 특이조합 계속 나오니까 그건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나 검토가 대인한 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인사계하고 지금 그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축제팀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단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축제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제팀은 사실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월 말에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원을 감소시키든지 뭐 그 축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그 거기는 이제 그 어떤 홍보도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조정을 9월 말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고 저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거는 처리를 계획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세요? 그건 부서관의 협의를 한 겁니까? 아, 이거는 저기 당연히 이사팀하고 협의 자체적으로 하고 협의 본 사항이죠. 뭐 문서상에 그런 협의는 있어요? 문서상 협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이요? 네. 아니,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맺는다는 건 소위 지금 자체적으로 공유해서 지금 공유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가 문해재단 그 인력 문제를 우리 뭐 복지원하고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서로 좀 공유해서 지금 조직진단식 반영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겹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예상되고 하는데 과연 부서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된 게 있냐를 묻는 거고요. 아까 예상대항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60조인가를 기존 사업에서 모아놓은 게 60조입니다. 그죠?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장님이 설명하신 과정 속에서 또 인원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예상이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 보면 뭐 사무실도 별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별도 자료에.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검토하셨어요?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지금 우리가 요건 아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같은 세부적인 거는 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네,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신청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서협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아트홀 사무실을 재단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데서 뭐 크게 변동되지 않고 사무실 리모델링만 좀 이제 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하고 서희 역사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뭐 별도 예산은 뭐 이제 안 드리고 기존 사무실 일단은 운영, 사용하는 걸로 우리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거리 전세교육감도 별도 사무실 지금 설계되어 있어서 그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인력 운영 부분만 빼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겁니다. 올해 그 본예산 지출 전까지 그 부분은 또 아트홀이나 이런 이관되는 부서랑 협의를 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출범하는데 차질 없이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 게 없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설립이 되면 이제 재단의 재원의 의존성은 시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게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재단 출범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사장에서 이사들이 있고 거기 이제 뭐 직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이나 예청하고도 저희가 수차례 회의하고 접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지금 뭐 같이 겹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에서 적절한 의견이 없는데 문화원에서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독립성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어차피 이사장하고 이사들 거기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립이라면 남의 독립이 필요한 거지 시의 산하 지방에서의 독립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홍석표. 지금 기존, 아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하고 있는 부분과의 안전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명확하고, 뭔가 설계가 되어있고 정말 된 후에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뭐 제 의견인데 본인과 협의를 해봐 알겠지만은 네, 위원장님이 우리의 시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 준비 단계에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뭐 재단의 사업에 그걸 명시했다고 해갖고 그게 막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재단 운영을 얼마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좀 기존에 운영했던 것도 차별성 있게 관리 감독했냐고 문제지 사실 조례에 그거 뭐 문구를 삭제시켰다고 해갖고 뭐 그게 재단의 운영이 뭐 차별성 있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 단계니까 한번 열심히 준비 단계에서 철저히 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예. 시작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예예. 뭐 구분하고 구분하고 정리는 정리하고 실과 합치고 해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지금 자체 평가 그 이사팀하고 계속 지금 업무적인 그 구조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데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확정은 지금 뭐 이게 문제 준비 단계니까는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구두 협의니까 이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만약에 조례 해놓고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대로 부분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을 확답을 듣고자 들은 후에 이걸 하자는 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네, 문의사님 실망합니다. 저희 그동안에 용역하면서 기간 또 관련되는 분들에서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을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하신 우려된 부분도 쭉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새로 사는 건 없잖아요. 기존 다 뭐라고 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배 회장님. 네. 네, 또 저희 지금 왔고요. 지금 이제 임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궁금한 부분으로 드리려 하는데 지금 임원의 숫자 추격법상 2014년도 재정령을 보면 임원은 공개 모집을 포함 경쟁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재단 임원이 또 들어가 있어 법령과 정관 등을 저항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이제 출연 결과 숫자 추격법에 따라 이게 지금 조례가 재정령이잖아요. 상위법상. 예.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사장 포함한 이사감사, 임원은 공개모드를 포함 공개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다른 시군도 보면은, 그냥 포괄적인 임원을 지금, 출자 추격법에 따라서 임원을 공개모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따로 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따로 모집해서 따로 뭐 또, 그러면 위법이 되는.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95페이지. 7조. 7조요? 네.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이사장이랑 포함한 이사 감사는 공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조례 상에는. 예. 그런데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시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숫자 출연법상에 지금 공개 모집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시 동의를 받지 않더라고요. 요즘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추위는 지금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임원들을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하고 별도의 또 상황이 그 밖에 재단의 임원들은 법령이라는 의미는 뭐 법령의 태도에서 우리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숫자 출연법에 이게 어긋나는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차라리 이사장 포함한 이사, 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혼선도 줄 수 있고. 여기 아마 제 상황은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되게 정하는 바에 따랐는데
임원 자체가 아마 직원을 좀 포함시키는. 임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그 진짜 출업법상 임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임원은 별도의 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요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가 실감 받는다. 근데 여기 좀 없으면 이제 법령과 전반에 따른데, 법령은 이제 임원 그 이제 이사장, 이사장사를 얘기하는데, 전반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이제 그 채용 방식 뭐 그런 거는 이제 전반에 임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사항은 법령과 전반인데, 별도 임원 뭐 재단의 이간사 외에 별도로 임원을 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임원 그지 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의 기준에서 임원은 그 저희 뭐 비상임 이사, 이사 뭐 여러 가지 감사 이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임원에 또 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장 포함한 이사 감사 이런 제외하고 포함한 임원에 대한 거. 카테고리로 하셔서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아닙니다. 의사규정 제7항 이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이번 기회에는 고려각자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는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영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의사정을 모금하시겠습니다. 제212회 2010 제1차 정의 제1차 자치인명령의 상을 선포합니다.